보다도. 그런 경우에 왼손을 더 밀어버리거든. 그래서 더 열리죠. 이 현상, 어프로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가까운 거리는 어프로치가 돼요. 네. 그게, 이, 뭐라지? 내가 원하는 만큼 보낼 수가 없는 게 문제. 잘 맞을 때는 잘 가는데, 아닐 때는. 가까운 거리? 그린 주변에서? 네, 탑볼이 많이 나는 거. 자, 드레스를 하잖아요. 공은 중간하고 오른발이 이상하게 높아요. A를 가르치세요. A를 가르치시고, 해서, 공복. 제가 그때 시계 말씀드렸죠. 1단계가, 우리 누구까지? 이게 3시고, 6시. 4, 5시.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갔죠, 지금. 딱 치려고 하면 돼요. 시체를 가지고 그냥 잔디 쓴 듯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이 되어버린 헤드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하나, 둘. 눈 그대로 땅을 보고. 그거 지금 1단계 했잖아요. 근데 거리가 한번 보자. 한 10m 중반 정도 보면은, 이거를 기준가로 삼아서 치시면 돼요. 20m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1단계가 10m 중반이 나가니까, 그것보다 뭐, 스윙을 조금만 더 키우든지, 아니면 힘을 조금 더 주는 대로 하면 20m는 가겠죠. 힘을 조금 줬단 말이에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거리 조절을 하기가 쉬워요. 그림 주변에서도 요거는 좀 가까운 거리, 좀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3시까지 됐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것조차도 기준점을 만들어서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난, 손목 절대 내리! 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자, 그럼. 1단계. 오른손 힘드세요. 처음에 내렸다고 지금 이렇게 다시 걸었다 앞으로 밀어놔야 내가 보내고 또 올라갔습니다. 또. 자, 쳐볼게요. 괜찮아요. 그렇지. 네. 자, 이렇게 체중을 왼발에 놓고 프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안 한다. 그러면 그만 전부 오른쪽.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그냥 이 각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탁 치려고 해보니까, 체가 또 팍 치고 나가면서 이제, 딱 켜버려. 턱볼이 나는 그냥 여기서 어깨만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꾸 들거나, 몸을 세우거나. 찍는 거 아니고 뒤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됐다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다고 생각해요. 자, 내렸어. 다시. 이 중간에 피곤.
여기다 미리? 그렇지. 최종 첫째 왼쪽에 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윙을 하고 나면 클럽 페이스는 항상 하면 돼요. 그렇지. 이 자세가 어쨌든 완전히 몇 개 안 돼 연습이 부족하다. 근데 필드 주변에 가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한 번에 그 붙이고 싶으니까 있잖아요. 50m씩 가는 거더라고. 다음 주에 오시면 어프로치만 제가 이제 가까운 30m, 40m, 50m 이렇게 치는 방법으로 가르쳐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A나 ATS 두 개만 들고 오셔도 답을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네.